와, 팬분들의 무대를 제가 직접 직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 같고요. 사실 팬이 소외니까 이렇게 옆에서 MC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꿈같아서 갑자기 다시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버니 씨 덕분에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에이핑크 노래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설레이는 기분을 가득 이유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에이핑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안내드릴 게 있는데요. 피날레 무대에서 전 출연진 분들이 함께 대합창을 부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남아주시면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s the finale stage for US at the end, so please stay tuned with us. We just watched AP stage and it's their 13th anniversary. I'm so happy to see them live, and it's always a pleasure to hear their songs. And I'm also looking forward to their new unit coming back. 처음에 유닛 활동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기대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건희 씨 다음 무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분에게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여기 옆에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붉은색. 푸른색. 네. 여러분에게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음악으로 그린라이트를 보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음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뒤에서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힌트를 받으셨다면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누구실 것 같으세요? 김무진 씨요? 다시 한번 누구요? 아, 최무진 씨 아닌데요. 다시 한번 누구요? 네, 맞습니다. 이무진 씨가 무대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선배님은 오늘 이렇게 연동되는 힙합 콘서트 함께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뒤에서 즐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건희 씨의 무대 처음 보는데 네. 너무나도 카리스마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여서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K-POP 무대를 보는 거는 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연동대로 K-POP에서 더더욱 최신을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즐겁게 즐겨주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앞에 펜스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네, 안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만 뒤로 봐주셔서 좀 더 안전하게 즐겁게 이 콘서트를 계속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the global fans here tonight, safety is the absolute first thing that we prioritize. So if you could take a step back and be careful with one another, we'll really, really appreciate it. Safety first, everybody. 네, 이어서. 네. 준비를. 네, 이분께서도 준비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희식과 응원을 전해주는 분이시죠. 이무진 씨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Next up, we have the emotional singer-songwriter, 이무진. Music. 가요? 네! 네, 통관을 했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즐기고 계시죠? 네, 저희도 너무 즐겁고요. 저는 무엇보다 건희 씨가 즐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스터싱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를 직접 듣고 보고 있는데 세상 정말 대단하신 아티스트 분들께서 무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감사한 무대에 저희 원어스가 함께 했다는 것도 정말 좋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밤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짧게라도 정권 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강남 페스티벌 연중대로 K-POP 콘서트가 너무나도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또 새로운 K-POP을 이어나가는 아이돌들 분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자리인 것 같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너무
건희 씨, 너무 든든합니다. 아, 아니, 저는 오늘 선배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닙니다. 저희 오늘 건희 씨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에이. 저희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나 이런 많은 이제 변화, 이제 체인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진행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리드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남은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요. 선배님께서 너무 워낙 잘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갈 뿐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무대를 함께 즐겨주셨기 때문에 이 밤이 더욱 특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무진 씨의 무대까지 잘 만나봤고요. 네. 남은 시간 태카니 선배님과 함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4 강남 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 콘서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건희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 강남, 이 강원대 영동대로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K-POP을 즐기는 시간은 시계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직접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Time flies when you're listening to K-pop.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a good time with the people you love. And I'm somebody who looks at the clock very often, and I haven't checked the clock once today. 저는 오늘 시간 한 번도 체크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어서 이어서 저희는 소개.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팬들의 시간을 순삭해버리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K-POP의 올라운더죠. 있지 분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함성이 뜨겁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Next up, we have ITZY on the 영동대로 K-POP Concert Stage. Music, start!